안녕하세요. 도회지의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며칠 동안 조용한 이런 인피니티 풀장에 와서 하루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속초에 있는 인피니티 풀장에 갔습니다. 여기는 롯데 리조트, 속초 롯데 리조트의 워터파크장에 있는 인피니티 풀장입니다. 여기는 그 풀장이, 워터파크 내 풀장이 여러 종류가 있더군요. 수심에 따라서, 수심의 다양한 수심의 깊은 곳, 얕은 곳, 아주 어린애들이 놀수 있는 곳, 어른들이 아주 거의 어깨까지 차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도 놀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 다양한 수심의 풀장이 마련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속에 놀이도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놀이가 있더군요. 인피니티 풀장에서 저 멀리 바라보면 속초 항구가 보입니다. 그 속초 앞바다의 조그마한 섬도 보이고, 속초 앞바다의 그 바다의 에메랄드빛 바닷물 색깔이 투명해서 아주 멋진 풍광을 연출하고 있더군요. 여기서 파라솔도 있고 해서 파라솔은 유료로서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솔을 하나 자리를 잡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곳곳에 라이프가드 안전 요원이 있더군요. 그래서 곳곳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풀장에 버블, 이런 버블도 있고, 또 버블 마사지하는 풀장도 있더군요. 그래서 마사지하는 풀장에서 어떤 분들은 30분 동안 계속 이렇게 거기서 버블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요. 어린애들은 이 놀이하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징검다리 놀이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인피니티 풀장 멋지지 않습니까? 저 멀리 보이는 바다는 속초 앞바다입니다. 굉장히 운치가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풀장에 갔을 때 주의할 점은 제 경험으로는 팔 소매에 긴 것을 반드시 입고 혹은 토시 같은 것을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치게 선탠이 되어서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는 반드시 모자를 쓰든지 해서 착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가서 2박 3일 지나고 왔는데, 첫날 자고 그 다음날 하루를 여기서 보냈습니다. 지는 척이 어떤 분이 숙박비를 대줘서 거기에 제가 조금 돈을 더 보태어서 가족들과 갔다 왔습니다.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더군요. 가족들은 다음에 또 가자고 벌써부터 야단입니다. 아무튼 참이 멋진 곳이다. 하루 정도 이렇게 가족들과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송입니다.